기다렸던 주말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풍랑특보와 비 소식이 있습니다. 14일 오전부터 남해 동부에 풍랑특보가 발효되겠고요. 남해상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해안에는 최고 70mm의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거친 해왕이 예상되니까요. 승선전 출항 여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산항의 선박 운항지수 알아봅니다. 특보가 내려진 만큼 지수는 붉게 물들었는데요. 위험 단계를 보여 결항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전에 운항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대마도행 배편입니다. 오전에 5척, 이른 오후에 2척이 출항 예정이고요. 그중 오전 8시 20분에 출항하는 오로라호는 결항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뱃멀미 지수는 매우 나쁨으로 멀미 대비가 필요합니다. 오후에 파고는 4m 이상으로 일고요. 바람은 초속 16m까지 붑니다. 대마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내외로 많지는 않겠고요. 낮 기온은 20도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후쿠오카로 향하는 배편입니다. 오전과 오후 총 두 번 비트로가 항해길에 오르겠습니다. 후쿠오카에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전에 5mm 미만으로 약하게 내리다가 오후에 소강 상태를 보이겠고요. 밤부터 또다시 1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23도로 포근하겠습니다. 비로 인해 바닥이 미끄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승하차 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부산에서 떠나는 국제항로 해양정보였습니다.